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봉사단체 빈첸시오의 장기선 사도 요한 회장님 모시고 성탄절의 의미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일명찬님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지난해에 뵀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1년이 지난 지금 또 뵈니까 또 감회가 남다르고 그대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늙질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봉사해서 늙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 늙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천주교 대표하는 이 봉사단체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아기 예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감회가 특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걸 기리는 날인데 지금 지구인들이 모두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하게 생각하는 이제 축제의 날이 됐습니다. 네. 특히 12월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지고 네. 이런 날인데 실제로 저희 빈첸시에서 보면은 그날을 외면하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분들을 많이 찾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저희가 그 김치도 좀 같이 나누고 네. 그다음에 그 외롭지 않게 우리가 방문도 하고 그래서 저희 빈첸시 회원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소외된 분들한테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 친구 동무도 이렇게 대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천주교에서 각 성당별로 성빈첸시오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떤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천주교 이제 빈첸시오 사실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네. 성빈첸시오 아바오로 이렇게 아 정식 명칭이요. 네, 네. 정식 명칭이 긴데 그냥 이 자리에서는 빈첸시오 회라고 하겠습니다. 네. 빈첸시오 역사는 한 400년 전에 야.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시작될 때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나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오자나민과 그 멤버 분들이 이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성당에 속한 이제 교황 승인을 받은 봉사단체죠. 자선봉사단체. 네. 그래서 저희 지금 한국에도 그 전국적인 조직이 있고요. 네. 서울대교구에는 제가 맡고 있는 서울대교구에는 약 130개 성당에 1,200명이 빈첸시오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 긴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이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이 정말 앞서서도 뭐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보태고 또 찾아가고 뭐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 다양한 사연들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봉사활동 펼치면서 그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번에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접하고 또 그분들의 사정을 듣고 하지만은 특히 기억에 남는 분 한 분 있어 이 자리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젊은 분이셨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네. 말하자면 이제 어머니의 동생이 이모죠. 네, 이모가 보살피고 있는 한 환자가 있었어요. 아, 환자가. 네. 그래서 네. 그 환자가 어떤 환자였냐면 젊은 나이였는데 특이한 유방암 환자였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창피하고 그래서 병원을 못 갔었는데 너무 이제 혹이 커지고 네, 네. 그런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인천 성민병원이라는 데를 찾아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그분을 이제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병원에서도 우리 뜻을 받들어서 아 뭐 뜻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네. 병원비도 많이 할인해 주시고 아. 또 많은 치료도 해 주시고 또 그분한테 이제 용기를 주신 거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사회가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네. 그런 걸 처음 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도움을 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인이라서 보다도 네.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아져서 좀 따뜻하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환자분께서는 이 몸이 좀 많이 당연히 좋아지셨겠죠? 네, 완치됐습니다. 와, 네. 진짜 좋은 일이네요. 이 정말 이 크고 작은 일들 많이 펼치시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이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를 위한 기부천사 운동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어떤 운동인가요? 그 명동성당에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 명동성당이 그 성당뿐이 없었잖아요. 네. 그 옆에 성모병원이 있었고 병원이 네. 이제 강남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명동의 주차 공간, 뭐 기타 어떤 그 교회에서 필요한 시설들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1단계가 마무리됐고요. 2단계는 이제 아마 그 부족했던 것들 아마 그걸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은 이제 빈첸쇼하고는 약간 틀리지만은 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기부가 아니라 천주교를 위한 기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다양한 그 활동들 펼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의 온도탑 네. 그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하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우리 또 회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봉사 단체를 또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 지난해와 올해 그 성금들 어찌 모아지고 어찌 쓰여지고 있는지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크게는 저희가 뭐 바자회 그다음에 어떤 자선 공연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아낌없이 협찬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희가 신앙인은 물론 솔선수범해야 되지만은 꼭 더이 빈첸쇼가 추구하는 것도 종교가 틀리더라도 국가가 틀리더라도 인종이 다르더라도 네. 관계없이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저희 천주교를 믿는 신앙인이 아닌데도 많은 협찬을 해주시고요. 네. 또 그분들이 도움을 줄 때는 저희 빈첸쇼회는 또 전부 봉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임대료가 나간다거나 또 임금이 나간다는 게 이런 게 없이 들어온 후원금 전체를 다 도와줄 수 있고 네. 그게 매년 보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좋은 소식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뭐 성당 자체, 교회 자체에서 뭐 자선 기관이라든가 또 이런 강론도 많이 신부님들이 해주시고 있지만은 네. 또 봉사하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봉사하면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뭐 이 자리에서 남산일 명창님한테 감사드려야 될 일이 그런 그때 작년에 멋진 공연을 해주셔가지고 아유.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예, 감사를 받을 일은 아니고요. 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해마다 뭐 물품이나 또는 또 뭐 많은 성도분들이 또 어려운 이웃 찾아가서 이렇게 봉사활동 펼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또 기억이 남는 게 항상 이 성탄절을 앞두고 그 자선음악회 펼쳐오고 계시잖아요. 네. 지난해 제가 이제 영광스럽게 참여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계획이 있나요? 아, 올해 저희가 이미 끝났습니다. 아, 올해는 네. 이제 명동 성당에서 네. 그 사물놀이 그래서 강서 풍물 따는 이제 빈첸쇼에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사물놀이를 네. 해주셨고 그게 참 이름이 좀 복잡하긴 했었어요. 네. 삼도 사물놀이라고 하대요 이게. 네, 삼도 뭐 농악가락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냥 신나게 신명나게 들었고. 아유, 좋은 일이죠. 두 번째는 이제 테너.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연극.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이번 그 자선 공연을 했는데 역시 저희가 말한 수익금이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제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아, 이번에 그 모금된 수익금은 네. 김장 나눔으로 전부 사용했어요. 아. 그래서 그 많은 이 어려운 분들한테 그 김장을 해서 10kg씩 이렇게 한 박스씩 해서 전부 배달했습니다. 이야, 이 10kg의 김치지만 뭐 1톤 이상의 네. 그 사랑의 마음이 같이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얼마나 참 그 김치가 맛있었을까요? 그렇죠, 회장님? 맞습니다. 김치하고 쌀 이렇게 같이 했어요, 이번에. 이야, 정말 이 말씀만 들어도 배도 든든해지고 마음도 든든해지는데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봉사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 차 문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대한다업 보성다원 대표로 계시는데 제가 이 차를 직접 마셔봤거든요. 네. 차 맛도 참 좋고요. 더불어 또 커피까지 또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야, 우리 전통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음료를 아우르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또 이렇게 차를 만드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선친께서 이제 농장을 만드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가업이니까 네. 그 젊을 때부터 많이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보성당은 뭐 잠깐 소개하자면은 사실 그 CNN에서 선정된 아름다운 풍광 중에 선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 보성에 네,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제 자랑 같지만은 그게 수채화 같이 덧칠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 차밭입니다. 그곳은 네. 그래서 보성의 랜드마크처럼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차 사업을 하면서 올해 이제 코엑스의 카페쇼라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생각한 게 전통차 유지와 또 커피와 같이 하는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두 가지를 들고 나갔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그 전통차 유지와 네. 또 커피와 같이 협업하는 그런 변화를 이번 투트랙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가업의 전통도 잊고 계시면서 더불어 이 많은 대중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전 세계인의 음료잖아요. 커피가 어찌 또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인들을 아우르는 그런 커피까지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데 이 커피 맛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셔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의 커피하고는. 아,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 포장 방법이 네. 그 커피를 로스팅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 독특한 저희가 방법을 만들었어요. 기술이 있군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커피는 이렇게 향이 좋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녹차를 다년간 만들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커피도. 아마 우리 장기선 회장님께서 예, 봉사를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이 또 이 차 안에 또 담겨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탄절 앞두고 그리고 또 연말 연시 앞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는 요즘인데요. 예, 회장님께서 또 희망의 말씀 또 그리고 또 희망의 메시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국인 손으로 열심히 녹차밭을 가꾸고 좋은 차를 만들고 있는데 그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12월에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과 나눔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성탄절 앞두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봉사단체 빈첸시오를 이끌고 계시는 사도 요한 장기선 회장님 모시고 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뭐 이 대한다업 보성다원도 잘 이끌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전통차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거듭나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이게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 또 모셔서 귀한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끝곡으로 국악캐롤 마국간 김승철의 노래로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꿈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가축들이 뒹구는 마구간에서 만민의 왕 예수 태어나셨네 천한 곳에 낮은 곳에 태어나셨네 영광 속에 평화 속에 영광 속에 평화 속에